아, 니네 환경 오염시키는 거 아니냐라고. 내 차도 연기 나면 이것만 갈면 총매가 빨갛게 달궈지는 거야. 싹 타고 들어가 버리면 불도 날 수 있는 거지. 동원이나 그런 데에서는 엔진 보링하면 다 사이폰이다. 이걸로 내려가는 적이 있네, 여기. X3 40i, BO8 엔진이 올라갔고, 2019년식 차량이고, 135,975km. 엔진 소리 우렁차죠. 6기통 가솔린 엔진이고, 요건 직수입 차량이라 5로 시작을 해요. 북미 쪽 생산이에요. 차대번호가 5로 시작했다는 건 독일 생산이 아니라. 용기가 엄청나요, 엄청. 어우, 얼른 꺼야겠다. 와, 와우. 오우. 이렇게 많이 나올 줄 몰랐네. 일단 기본적으로 오일이 소모된다라고 하면 이제 예측할 수 있는 부위들이 지금까지의 BMW의 차량들의 특징을 보면 가이드실, 밸브 가이드실에서 오일이 스며들어서 엔진 안에서 연소가 되는 문제. 그래서 지금처럼 매연이 이렇게 막 나오는 문제가 있었고, 그게 가장 많은 원인이 돼요, 보통. 그리고 피스톤 링이 안 좋아서 엔진 오일이 위로 올라와서 연소실에서 연소되는 문제.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터보가 달려있는 모델들이다 보니까 터보에 윤활을 하기 위해서 오일이 들어가는데 그 오일이 흡기 매니폴드로 기어 들어가서 기본적으로 조금씩은 들어가는데 너무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 양만큼 많이 들어가서 탄다는 얘기거든요. 탄다는 거에 중점을 둬야 돼요. 하얀 매연은. 요 엔진의 경우는 좀 독특하게도 로커한 커버에 문제가 좀 있어요. B46, B48 엔진들, 뭐 530에 들어가는 엔진들, 그 엔진들이 막 나오면서 매연에 대한 얘기가 있었고, 그것 때문에 저희가 작업을 한 이력들이 몇 번 있었어요. 근데 항상 원인을 보면 뭐 링, 가이드실 그런 쪽에도 원인이 없을 순 없지만 기본적으로 로커한 커버의 문제가 제일 많았었어요. 그래서 이 흡기가 조금 뜯기가 좀 까다롭긴 한데 흡기를 탈거해놓고 이놈이 문제가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돼요. 예전부터 제가 B48, B46, B58 요 신형 엔진들 머플러에서 매연나는 증상에 대해서 영상을 설명해 드린 게 있었는데 제 영상을 자주 보셨던 분이라면 요 B58 엔진들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아실 수 있는데 안 보신 분들은 모를 거예요. 자주 보시란 말이에요. 네, 다 가르쳐 드리니까 뭐가 원인인지까지 다 가르쳐 준다고요. 정비도 할 수 있어. 내 영상 계속 보면 일단 흡기 먼저 뜯어보자고요. 구독은 했나? 알람은 설정했나? 13만, 12만의 엔진이 망가졌다고 보기는 되게 어렵거든. 매연이 이 정도로 나온다는 거는 가이드실이 죽거나 한 것 같지 않아, 내가 봤을 땐. 정확하게 작업하는 게 더 좋지. 일단 흙기를 먼저 뜯어서 고기를 먼저 봐야 돼. 완전히 탈거를 해봐야 돼. 꼭 굵어서 먼지 안으로 안 들어가게. 그래야 정확하게 볼 수 있고 흡기 매니폴드에 포트에 자꾸 먼지 들어가지 않도록. 요 인터쿨러를 보면 오일이 그렇게 많이 안 고여있는 상태예요. 특이사항이 없잖아, 이거. 특이사항이 없다는 거는 터보가 그렇게 큰 문제가 없다고 봐야 되는 거고. 헤드의 구멍을 보면 로크한 카바에서 요렇게 블루바이 가스가 이렇게 내려오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여기 이렇게, 여기 이렇게. 근데 얘가 안 좋아지면 여기서 오일이 흘러내려가요. 그래서 연기가 많이 나는데 지금 보면 여기가 좀 젖어 있네, 여기. 이거 내시경으로 한번 봐야겠다. 여기도 좀 젖어, 여기 젖어 있네, 여기. 전체적으로 다 이게 흘러내렸네. 여기 보면 이게 딱 껴진 자국이 있어. 이 흡기 포트가 두 개가 있는데, 1번 실린더에도. 이쪽에 왼쪽 포트는 이렇게 되게 평이해요. 밸브까지 평이하게 가는데, 이쪽을 보면 흡기 포트에 구멍이 하나 보이죠. 구멍에서 이렇게 오일이 흘러내려간 흔적이 있어요. 깨끗해, 여기가. 깨끗하죠, 여기. 요 부위가. 요 포트부터 깨끗해. 이쪽을 보면 이쪽도 마찬가지로 홀에서부터 밑에가 유난히 깨끗한 게 확인이 돼요. 밸브까지. 그리고 여기도 이쪽은 평이하게 더러운데 이쪽에서 보면 포트서부터 깨끗하죠. 생오일이 흘러내려갔을 때 이게 닦아내려가는 거거든, 이게. 요쪽도 보면 포트 홀부터 깨끗하게 닦아내려가는 적이 있어요. 요쪽은 안 그런데 요쪽도
홀에서 흘러내렸어요. 오일이 흘러내려가서 바로 연소실로 들어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현재 상태에서는 밸브 가이드실 아니면 로크한 커버 그쪽으로 의심을 해봐야 되는데, 블로바이가 들어가면 매연이 껴야 돼. 아니 카본이 껴야지 밸브에. 근데 카본이 거의 없고 오일이 너무 생오일이 흘러내려간 흔적이 있기 때문에 커버를 먼저 교체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 흡기를 그것 때문에 한번 뜯어본 건데 커버 교체하고 상황을 한번 지켜볼게요. 카바를 열었을 때 이 자리에 이 홀이 있어요. 이 홀. 여기, 여기, 여기 세 군데의 홀이 있거든요. 이 홀에서 흙기로 이렇게 이렇게 내려가게 돼 있어요. 이렇게. 여기다가 뿌리면 흙기 쪽으로 오일이 그대로 내려오거든요. 이렇게 보이시죠? 나오는 거. 이렇게 하면 여기 빨간 호스도 나오네. 이렇게. 이렇게 관통돼 있어요. 여기는 이쪽으로. 여기도 빨간 호스. 여기 나오죠, 여기? 그래서 이렇게 관통되어 있어요, 이렇게. 1번, 2번. 얘는 3번, 4번. 쟤는 5번, 6번. 신품 카바에 보면, 아까 그 홀들이 요거, 여기, 여기. 그리고 배기 쪽 요거 하나. 엔진에 장착되어 있을 때 이런 형태로 장착되는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 흡기 압력 조절 밸브가 달려 있어요. 흔히 세퍼레이터라고 하는 부품. 블루바이 가스는 끼 밸브로 들어가고 오일은 바닥으로 떨어뜨리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오일을 어디서 떨어뜨리냐면 요구멍으로 바닥으로 내려와야 돼요. 여기는 가스만 나와야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오일이 구멍으로 떨어지고 일로 내려가게 돼 있어요. 자, 이게 떼놓은 부품이에요. 자, 이 뚜껑을 열었거든요. 여기를 보시면 자, 여기가 터져 있어요. 이미 여기 이미 터져 있었어. 이게 터졌다는 거는 여기서 흡기 압력을 조절을 못하고 블로바이 가스랑 오일을 걸러내지 못하고 흡기 쪽으로 석션을 유도해서 오일을 빨아들이는 역할을 해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결국은 가스만 들어가야 되는 라인에 얘가 찢어져 가지고 오일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주름이 벌써 다 가 있잖아요. 이거 여기도 찢어지려고 했었네. 이거 봐, 이거 봐. 여기 다 찢어져 있었네. 다 주름이 이렇게 가 있죠. 살짝만 힘주는데도 벌써 다 찢어지고 있어요. 얘가 막아줘야 되는데 지금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BO8 같은 경우는 엔진 보링을 굉장히 많이 한단 말이에요. 뭐 가이드실 교환하고 BMW가 항상 그래왔듯이. 근데 아직까지 10만 초반의 차량들은 가이드실이 오일 관리가 잘 안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심하게 망가질 리가 없어요. 요거 요거 잘 찢어지니까 카바를 바꾸면 됩니다. 카바 이렇게 꽂아서 어셈블리로 나오기 때문에 요것만 교환할 수 없는 방식이에요. 지금 현재 얘가 100% 원인이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데 흡기 매니폴드 뜯었을 때 흡기 매니폴드로 오일이 흘렀던 자국이 보이기 때문에 일단은 요거 작업을 먼저 진행을 하고 상태를 지켜보자고요. 여기 달려있는 요 부품, 요 냉각수 꼭다리 요걸 확인할 때쯤 되면 아마 물이 살 거예요. 플라스틱 이미 여기도 다 부서지잖아요. 지금 지렛대처럼 이렇게 힘주는데도 안에 다 삭었어. 내렸을 때 요거 같이 교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흡기 매니폴드를 뜯는 점검 과정 자체가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얘 교환한다고 생각하고 점검하면 크게 무리가 없을 거예요. 요거 플라스틱 이미 툭툭 부서져요. 이거 이게 얼마 못 가는 거죠. 이제 좀 있었으면 냉각수도 이 차는 누수로 인해서 입고가 될 뻔한 차량이었어요. 여기에 오일이 심하게 들어가면 어떤 증상이 나타날 수 있냐면 요 오일이 타고 들어가면서 연기가 날 것이고 흡기 압력 조절 밸브가 터지면서 혼합기 희박이 일어나요. 혼합기 희박이 일어나면 연소실 온도가 높아지죠. 연소실 온도가 높아져서 촉매가 뻘개지는 증상들도 나타날 수 있어요. 만약에 그런 증상들이 같이 일어난다. 갑자기 심하게 연기가 나고 촉매가 시뻘개지고 그런 증상이 나타난다 그러면 일단 커버를 의심해 보는 게 가장 첫 번째일 것 같아요. 그리고 한 20만 넘으면 사실 의미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 가서는 가이드실도 당연히 문제가 생길 거예요. 다행이다. 원인이 찾아져서. 10만 내외의 차들은 얘가 거의 정답이라고 봐야지. 아직까지 가이드실이 망가질 리가 없잖아. 아무리 독일차라고 해도. 그 독일차를 무시하는 얘긴가? 아무리 독일차라고 해도 10만 미만에서 이게 오일이 이렇게 소모되는 증상은 일어나기가 좀 어렵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10만 초반이다 그러면 요거를 카버럴 어셈블리로 먼저 교환해 보는 거. 무조건이 아니에요. 요건 제가 왜 그랬냐면 흡기를 뜯어서 확인을 해본 거니까 점검을 해보고 진짜 여기에 해당 사항이 있는 건지 아닌지 확인해 본 다음에 해당 사항이 있다 그러면 이걸 바꾸는 거고
만약에 저기 때가 저렇게 오일이 흘러들어간 흔적이 없다라고 하면 엔진을 진짜로 내려서 가이드시라고 엔진 작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무조건 엔진 작업하는 게 잘못됐다가 아니라 저 정도의 진단을 해보고 작업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일단은 그냥 바꾸면 제가 봤을 땐 괜찮아질 것 같아요. 엔진 안 내리고 최대한 좀 수리를 하고 마무리하는 게 제일 좋으니까 우리도 일을 키워서 좋은 게 없거든. 그래도 딱 찢어진 거 보니까 기분이 찢어지던데? 밥 먹고 조립하자. 지금 실온 걸어도 연기가 나고 있어요. 근데 처음 걸었을 때보다 조금 나아졌거든요. 이 이유가 뭐냐면 커버러에서 넘어간 오일들이 지금 촉매 촉매에 고여 있었단 말이에요. 촉매에 고여 있는 오일들이 좀 빠져나가야 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오일에 타는 연기가 좀 날 거예요. 근데 처음 걸었을 때보다 지금 많이 줄었거든요. 저랑 한번 시운전 하면서 상태 확인하고 갔다 와서 연기가 없어지는지 과연 이것만 수리해서 해결이 될지 아니면 안 되면 진짜 엔진 내려야 되는데 한번 확인해 봅시다. 가서 갑시다. 지난번에 제기어처럼 길에서 쓰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무섭네. 변속도 안 돼. 힘이 없어서 시동이 완전히 꺼져버렸어. B46, B48 그럼 530, 520, 530 거기에 다 들어가는 엔진이죠. 그리고 B58, 6기통 엔진들, 40i에 특히 많이 들어가죠. 그 엔진들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이렇게 매연이 나오는 문제, 뒤에서 배연 나오는 문제들로 한 4년쯤 전부터 저희한테 입고가 되기 시작했었어요. 오, 근데 이 느낌 너무 좋다, 40i. 뭐 이거 엔진을 특별하게 수리하거나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커버 하나 교환한 거기 때문에 뭐 엔진 필링이나 그런 부분들은 관계가 없겠죠. 그래서 뭐 수리가 잘 됐네 안 됐네는 오일이 연소가 되냐 안 되냐, 그러니까 뒤에서 연기가 안 나오냐 안 나오냐만 따지는 거지 뭐 엔진 필링이나 그런 거는 사실 손댄 게 없기 때문에 뭐 예전 상태 그대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확실히 연기가 들라. 거의 안 나네. 아까 급가속할 때 뒤에서 하얀 연기가 나왔었는데 거의 안 나고 있어요. 이제 뒤에서 매연이 나오는 걸 우리가 시운전 했다 그러면 아 니네 환경오염 시키는 거 아니냐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실제로 길거리에 다니다 보면 이제 오일이 소모되는 차량들, 연기 발생되는 차량들이 많아요. 그 연기가 지금 고여 있다가 지금 배출한 것 뿐이지 이게 작업 시간이 조금 더 늦었으면 당연히 밖으로 다 배출된 거였기 때문에. 그렇다고 촉매를 바꾸실 거예요? 한 500만원 할 텐데 부품값만. 내일이면 돈을 아껴야 되는데 남의 일이면 돈보다 환경이 먼저잖아요. 사실 의미 없는 얘기예요. 본인 차라면 촉매를 바꾸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절대 아니라고 하죠. 아 연기 차가 한 200m만 가면 태울 수 있는데 촉매 바꾸실래요? 500만원입니다. 아무도 촉매 바꾸는 걸 선택 안 해요. 근데 댓글에는 전부 촉매 바꾸는 걸 택하죠. 그런 건 댓글로 달지 마세요. 본인 일이 아니라고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건 원래 좀 늦게 들어왔으면 지금까지 연기를 계속 뿜었던 차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뿜었고 우리가 수리를 하면서 연기를 안 뿜게 만들어준 거지 지금 우리가 연기를 뿜는다고 환경오염을 시킨다고 생각을 하면 이상한 거죠. 돌아가서 연기가 이제 없어졌다 그리고 한 30분 정도 공회전을 하고 그 다음에 악셀을 밟았을 때 연기가 나온다 그러면 진짜 엔진을 내려야 돼요. 근데 안 나온다 그러면 여기서 끝 그리고 출고 그렇게 결정하면 될 것 같아요.
오일이 연소되는 차량을 로컹 커버를 교환해서 잡혔다 그러면 동원이나 그런 데에서는 빵. 오일 연소되면 로컹 커버만 갈아라, 엔진 보링하면 다 사기꾼이다 그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그건 상황에 따라 다 달라요. 저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흑기 매니폴드 뜯어서 점검을 해본 거고 점검한 결과 로컹 커버로 결정이 나서 커버를 교환한 것 뿐이지 실제로 가이드 실이나 피스톤 링 뭐 그 외에 터보 뭐 그런 부분에서 손상이 있어서 오일이 연소되는 케이스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내 차도 연기 나면 이것만 갈면 되겠네? 그렇게 결정을 내리시면 안 돼요. 차마다 다 다른 고장 유형들, 똑같은 연기가 나더라도 고장의 유형이 다 달라요. 그래서 실제로 차량의 점검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고 점검을 하고 나서 작업의 방향을 그 다음에 결정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통상적으로 한 10만 초반까지는 가이드실 손상은 그렇게 자주 일어나는 증상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식이 오래되고 10만이다 그거는 예외로 봐야 되겠죠. 일단 뒤에서 나는 매연은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가이드실이라든가 다른 부분에 문제가 생겼으면 제가 이렇게 시운전하는 동안에도 급가속을 웅 하면 뒤에서 하얀 매연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전혀 안 나오고 있는 걸로 봐서는 잡혔을 것 같아요. 잡혔을 것 같고 즐거운 소식을 차주분께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전화가 오는 게 제일 좋거든. 아 했는데 잘 안 돼요. 그거보다 잡혔습니다. 그런 게 제일 행복한 전화거든. 우리가 전화할 때 연기 전혀 안 나. 다 태웠어. 수리가 잘 됐을 때 이 시운전하는 느낌이 너무 기분이 좋아. 세팅이 잘 된 차의 작은 부분의 이상으로 이제 저희가 수리를 하고 그 부분까지 수리를 마무리하고 차 상태가 양호한 상태에서 제가 시운전을 할 때 그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지금처럼 엔진 수리를 할까 뭐 간단하게 이런 부분을 수리를 할까 결정을 했을 때 간단한 부분을 수리하고 그 일이 해결이 되면 그 또한 쾌감이 또 저녁에 술이 잘 들어가 기분이 좋았어. 저는 정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많이 보시면 차량 관리하는데 정말 좋은 팁들을 제가 많이 알려드려요. 오늘 영상 마무리 여기서 할게요.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가는 거는 흡기 인테이크 터보 이전이란 말이야. 네. 터보 이전이라서 사실상 거기서 들어가는 거는 혼합기랑 관계가 별로 없어. 트러틀 바디 이전. 그리고 얘는 여기서 나가는 거는 트러틀 바디 이후란 말이야. 아, 예. 이후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흡기 압력 조절 밸브가 반드시 필요해. 왜냐하면 엔진에서 석션이 확 일어나는 순간 이 안에 있는 오일까지 쫙 빨아들이거든. 그래서 빨아들이는 걸로 들어가는 건 맞고 빨아들일 땐 스프링의 힘을 이기고 딱 막아버리는 거야. 그리고 아래에서 올라오는 정압이 생성이 됐을 때만 열리게 돼 있어. 그래서 강제로 빨아들일 땐 딱 막혀. 그리고 밑에서 올라올 때는 열려. 그치. 블루바이가 늘어나면 정압이 증가하니까 정압이 증가할 때는 넘겨줘야 되는데 흡기에서 빨아들이는 힘으로는 얘를 땡겨가면 안 돼. 그러면 혼합기가 안 맞는단 말이야. 왜냐하면 에어플로우로 지난 공기란 말이야. 그래서 진한 공기가 더 많이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막아줘야 돼. 그래서 부합을 유지하되 흡기의 압력을 영향을 안 받게 해서 원래 얘의 명칭이 세퍼레이터가 아니라 흡기 압력 조절 밸브야. 흡기 압력 조절 밸브고 세퍼레이터는 뭐냐면 이 안에 있는 여기서 오일이 고이면 떨어질 거 아니야. 이 오일을 걸러주는 게 세퍼레이터지. 오일과 기체를 걸러주는 게 세퍼레이터고 얘는 흡기 압력 조절 밸브야. 그래서 2,3분화 거기에 있는 세퍼레이터라고 하는 물체도 흡기 압력 조절 밸브와 세퍼레이터가 합쳐진 모양인 거지. 그러면 얘가 망가지게 되면 얘가 터졌잖아. 네. 터지게 되면 흡기에서 쭉 당길 때 여기서 진공이 확 가니까 여기 떨어져야 되는 오일이 쫙 빨려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진공이 작동이 될 때, 터보가 작동 안 할 때잖아. 보통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악셀을 밟을 때가 아니라 공회전 상태에서
얘가 쭉 하고 진공이 발생이 되니까 오일이 밑으로 미처 못 빠지고 이 안으로 쏙 흙기로 다 흘러내린 거야. 그래서 흙기 매니폴드를 뜯었을 때 고기 라인이 생오일이 흘러내렸으니까 카본 찌꺼기 싹 닦고 들어간 거야. 거기 깨끗하잖아. 네. 그 자리들은. 그러면 생오일이 들어가니까 오일이 안에 들어가서 고여있다가 악셀을 확 밟으면 그게 한꺼번에 확 연소되면서 연기가 나는 거고. 그래서 이 흙기 압력 조절 밸브가 고장 났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증상이거든. 이런 장치가 NO부터 장착이 돼 있었거든. 근데 NO는 이 증상과 완전히 사뭇 다른 증상이 나타났었는데 이게 B46, B48, B58에서는 이 증상이 연기가 나고 그리고 그게 찢어지면 혼합기가 희박될 거 아니야. 공기가 여기서 빨려 들어가니까 피스톤에서 만들어내는 이 블루바인은 무한 생산이란 말이야. 그럼 공기가 계속 많이 들어가니까 혼합기가 희박이 되지. 안 그래도 희박연소인데 혼합기가 희박이 되면 배기가스의 온도가 올라가고 촉매가 빨갛게 달궈지는 거야. 그래서 촉매가 빨갛게 달궈지는 증상도 가끔 2차 일어나거든. 화재도 일어나지. 그렇게 되면 거기에 연기까지 오일까지 싹 타고 들어가 버리면 불도 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촉매가 달궈지거나 지금처럼 이런 그 오일이 타는 증상 그러면 10만 내외의 차들은 얘가 거의 정답이라고 봐야지.